오메가3 정말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메가3의 좋은 효능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환 오메가3 치시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올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자, 오늘은 반대로 이럴 때는 오메가3를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오메가3를 평소에 혹시 먹었을 때 먹기 전보다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혹시 오메가3의 부작용 때문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메가3를 먹지 말아야 할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이 맞고요. 드셔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것을 또 혹시라도 확대 해석을 하셔서 오메가3를 잘 드시다가 그냥 끊으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오메가3라도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 다 보신 다음에 오메가3 섭취한 그 경험담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담도 괜찮고요. 또는 안 좋은 경험담도 괜찮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서로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오메가3 먹지 마세요. 그 첫 번째 경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알러지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사실 알러지는 생길 수 있죠.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뭐 어류에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들은 오메가3를 드시면서 알러지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해조류 있잖아요. 해조류에 알러지가 있던 분들은 이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면서 또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성분에 의한 알러지가 아니라 이 오메가3를 만들기 위해서 캡슐을 만들잖아요. 이 캡슐에 의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성분 중 어디에라도 알러지가 있다면 당연히 끊으셔야 됩니다. 이 알러지 증상은 뭐 피부 가려움증이나 뭐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심한 알러지는 뭐 당연히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가볍게 나타나는 이런 가려움증 또는 피부 발진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사실 끊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메가3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의심이 되면 오메가3를 끊습니다. 끊고 나서 그 알러지가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요. 또는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완전히 좋아진 다음에 다시 한번 드셔보시는 거죠. 물론 알러지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다시 드셔보시면 안 되겠지만 가벼운 증상이었다면 다시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증상이 또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것은 알러지, 바로 이 오메가3 알러지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이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출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혈 위험이 원래 갖고 있는 분들은요, 오메가3를 드셨을 때 그것이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안 들던 멍이 더 잘 들거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일단 오메가3를 끊는 것이 맞죠. 자, 출혈 위험이 왜 잘 생길까요?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혈소판이 감소되는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소판의 그 역할 자체가 피를 응고시키고 피딱지를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소판이 감소된 경우에 출혈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메가3를 함부로 드시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간경화가 있을 때도 이 혈소판 수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간경화가 있을 때도 물론 함부로 오메가3를 드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또는 또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실 때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는 또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또 시술이나 조직검사 하기 전에 우리가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며칠 동안 끊고 오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병원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요, 사실은 출혈 경향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 안 끊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병원에서 항상 하시는 조치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뭐 오메가3 자체가 정상인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혈 경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더 드시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3가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안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오메가3를 미리 끊고 오라 하면은 꼭 끊고 가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오메가3를 드시고 나서 냄새 때문에 이렇게 뭐 메스껍거나 또는 구토가 나거나 배가 아프고 또는 설사까지 하는 이렇게 위나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권장드리는 것이 바로 오메가3를 식사할 때 같이 드셔보셔라. 식사 중에 같이 드시면 훨씬 이런 증상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는 그래도 그렇다면 제품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바꿔도 또는 식사 중에 드셔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그냥 안 드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안 맞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나 장이 민감해서 영양제가 안 맞는 경우는 안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음식으로 오메가3를 많이 풍부하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요. 오메가3를 많이 먹고 나서 간독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서 검토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간독성이 생긴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간이 정상인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간염이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간에 경화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셔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메가3를 드시고 나서 평소에 어떤 증상이 생기죠? 만약에 뭐 속이 안 좋다든가 피로해진다든가 몸이 뭐 이상한 증상이 생긴다든가 뭐 피부가 알러지가 생긴다든가 어떻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것이 오메가3 때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아까 알러지 말씀드릴 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로 끊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된 다음에 다시 한번 드셔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또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이 오메가3의 부작용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필수 영양소 오메가3. 하지만 이럴 때는 오메가3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오메가3 드시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영상 보시면서 자신만의 오메가3의 섭취에 대한 경험담. 좋은 경험담도 좋고 또는 안 좋은 경험담도 좋습니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서로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메가3 건강하게 잘 챙기시고요. 더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